네, 여기는 이제 노형동이라고 하는 제주의 오래된 동네인데요. 제주의 그 모슬포 자리돔과 그다음에 저 겨울에 나오는 갈치 이런 제주 생선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향토음식점입니다. 날레 모슬포 자리돔이라는 가게고요. 워낙 그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토박이들도 막 찾아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가서 어떤 자리돔 음식을 팔고 있는지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리라는 게 제주도에 특히 여름 5월부터 8월 사이가 제철인 작은 붕어처럼 생긴 생선인데 구이도 많이 먹고요. 그다음 지져서 조림으로도 많이 먹고 이렇게 물레로도 많이 먹습니다. 근데 물레를 보면 그 자리를 몸통을 그냥 이 저기 세로로 그냥 투박투박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넣어서 먹거든요. 이 가시까지 다 먹어요.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면 어떡하냐 생각하는데 이렇게 씹어먹는 맛으로 먹는 게 바로 자리 물레입니다. 이 국물 보시면 붉은 기운이 거의 없죠. 진짜 이건 된장으로만 국물을 낸 거거든요. 이 된장 국물로만 이렇게 맛을 낸 게 완전 오리지널. 진짜, 진짜 제주도 스타일인 겁니다. 아, 진짜 맛있다. 자, 갈치 호박국도 이렇게 같이 시켰는데 이게 진짜 제주도 전통 음식이거든요. 다른 지역에서는 갈치가 비어서 어떻게 그걸 끓여먹나? 다른 지역에서는 비립니다. 제주도에서는 안 비립니다. 그러니까 특히 목포에 가면 갈치 그러면 목포는 먹갈치가 유명하죠. 그 먹갈치가 그물로 잡을 때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은비늘이 벗겨져서 검은 색깔이 난다고 해서 먹갈치가 된 거거든요. 제주도 이 갈치는 주낙으로 한 마리씩 낚아요. 이미 죽긴 했지만 비늘 다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반나절 이상 하루 정도는 신선도가 유지가 돼요. 제주도는 비리다고 소문난 갈치 가지고 이렇게 맑은 국을 끓이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전혀 비리지 않고 맛있다는 거죠. 아, 정말 시원 칼칼 개운 뭐 이런 그 좋은 그 묘사는 다 들어가요, 이거. 갈치 주산지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갈치,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이 갈치 호박국인 거고 한 20, 30년 전부터 이 국은 저희가 소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관광객들 많이 안 찾아요. 왜냐면 그 제맛을 모르기 때문에.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씩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. 후회 절대 안 하십니다. 여기 사모님이, 지금 주방을 맡고 계신 사모님이 이 식당 하기 전에 반찬 전문점을 하셨어. 그래서 밑반찬이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. 여기 일단 특히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. 제주도 콩, 이게 콩조림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다른 지역의 그 콩장보다는 약간 억세요. 그럼 꼬독꼬독 씹혀요. 제주도 방법이에요. 콩을 이제 물로 한번 대충 씻어가지고 그냥 바로 후라이팬에 볶아요. 그 한번 볶아지고 나면 그 양념을 부어서 하는데 대부분 굉장히 짜게 만드는데 야 정말 이거 안 짜게 짜지도 않게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밥 한 두 공기 먹겠는데 제주도의 향토적인 특성을 굉장히 잘 살린 메인 음식 자체가 그런 음식이고요. 반찬도 제주의 향토적인 그 색채가 굉장히 잘 깔려있는 음식이라고 보여집니다. 향토 음식으로서는 정말 권할 만한 음식이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.